예정에 없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회동은 오늘 오전 정해졌습니다. 2시간 동안 식사와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당정 소통을 긴밀히 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여당 지도부는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을 챙기겠다는 뜻을 전했고 윤 대통령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는 얘기를 제안을 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.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.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.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보궐선거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에서 국민의 민심은 천심이다. 국민은 왕이다라고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.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